계리야. 형. 어떤 상황이에요? 나 진짜 아주 죽은 줄 알아. 저한테만큼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내가 쭉 봤는데 하나도 보이는 것 같아. 이상하잖아. 아니 왜냐면 제가 어느 타이밍에 읽었냐면 무대에서 우리 모두 다 오픈하자 신발도 벗어보고 다 하자는데 안 벗어? 못 벗더라고. 얘기를 듣자 하니 지금 오빠 좀 수상한 것 같아. 난 왜? 오빠가 그 아웃된 사람들 다 봤잖아. 어. 나 혼자 본 거 아니야? 그럼 누구랑 봤는데? 같이 봤어. 누구랑? 계리 형도. 계리 오빠는 한 명은 못 봤잖아. 한 명은 보고. 한 명은 나는 우연찮게 봤지.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지금까지 아웃된 사람을 본 건 다 하하야. 맞아. 광수는 뭐라고 시켰어? 광수는 뭐라고 시켰어? 하하가 저한테도 굳이 끌고 가서 석진이 형 아웃된 걸 보여주더라고. 정말? 네. 저 석진이 형 아웃된다 지금. 하하야. 형. 그러면 하하를 아웃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형 물총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만약에 내 예상이 맞다면 하나도 물총을 갖고 있어. 아, 얘도 이상해. 얘, 얘가 지금 마지막까지 진짜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네가? 송지효인데? 왜 나는 모르면 안 돼? 에이스인데 그렇지 이상하지? 뭐가? 야 일단 저 형의 말에 휘둘리지는 말자. 난 좀 휘둘렸어. 난 조금 흔들거려. 그래, 그럼 각자의 길을 걷자. 난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너 네가 알아서 해결해. 알았어, 그럼. 좋았어. 좋았어. 성진이. 야, 새소리는 뭐야? 마지막에 내가 지호 누나랑 계리 형이랑 하하 형이랑 마주쳤을 때 다 같이 있을 때가 아니구나. 나랑 지호 누나랑 둘이 있을 때도 새소리가 나는데. 지훈 누나랑 나랑 만나면 새소리가 나. 좋았어. 좋았어. 형. 자, 자. 끌고 와. 끌고. 어, 잡아. 네가 잡아. 네가 잡아. 자는 지훈 누나가 만나면 새소리가 나. 잠깐만요. 송지호였어. 송지호. 마지막에 송지호랑 같이 있었는데 내가 당했단 말이야. 송지호였어. 이렇게 마음 뜯어주세요. 진짜.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해독제는 국립생태원 백신 보관실에 있습니다. 가방속에 있는 신분증과 암호문, 열쇠를 이용하면 백신 손쉽게 빼돌릴 수 있을 겁니다.